안녕하세요. 랜드로버 사용 설명서의 디코입니다. 오늘은 디펜더 110 모델의 2열 시트 폴딩 및 풀플랫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펜더 110 모델의 2열 시트 폴딩은 좌우측 시트 상단에 위치한 레버를 당긴 후 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트 폴딩은 경사가 생기게 되는데요. 디펜더 110 모델은 트렁크 높이와 동일하게 풀플랫을 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풀플랫을 할때 차량의 파손을 막기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세 가지로 요약해 봤습니다. 먼저 풀플랫을 하기 위해 엉덩이 시트 쪽의 탭을 당겨서 시트를 들어 올려줘야 하는데요. 이때 아주 드물게 탭이 시트에서 분리되면서 시트가 일부 찢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가급적 손을 시트 안쪽으로 깊게 넣어서 시트 전체를 들어 올려주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트를 들어 올릴 때 어딘가에 걸려서 잘 들어 올려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22년식 모델들부터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고 20년식 모델에서는 거의 없었던 현상입니다. 이때 과도한 힘으로 계속 들어 올리게 되면 시트가 변형되거나 파손될 수도 있으니 삼가해 주시고요. 시트를 등받이 쪽으로 살짝 밀어주면서 들어 올리면 아주 손쉽게 올릴 수 있습니다. 60대 40 등의 크고 작은 시트 모두에서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모두 같은 방법으로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받이 시트를 접기 전에 헤드레스트를 분리하거나 접어줘야 하는데요. 헤드레스트를 분리하려면 쇠막대 양옆의 버튼을 누르면서 올려주면 되며 헤드레스트를 접으려면 헤드레스트 옆의 동그란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분리한 헤드레스트는 엉덩이 시트 아래에 보관하면 되는데요. 풀플랫을 할 때마다 일일이 헤드레스트를 분리하기 번거롭다면 헤드레스트를 접어준 상태에서 그대로 접어줘도 별 문제 없습니다. 다만 20년식 디펜더의 경우 가운데 시트 헤드레스트를 분리하지 않고 접는다면 엉덩이 시트 쪽에 위치한 고정 핀에 맞닿게 돼서 헤드레스트 뒤쪽의 가죽이 찢어지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서 접어주시기 바라고요. 양옆의 헤드레스트는 고정핀과 닿지 않기 때문에 분리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22년식 디펜더부터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가운데 시트 고정핀의 위치가 살짝 옆으로 위치하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헤드레스트를 분리하지 않고 접은 상태 그대로 접어도 상관없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랜드로버 패밀리 클럽 네이버 카페에서 보다 빠르고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